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척척 박사들이 많아서, 본전은커녕, 빚더미에 깔려서도 해외여행 자랑하고, 오히려 빚 없는 사람한테 여행 가보라고 좋다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좀 저급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남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우를 하는 게 있으면, 그 우를 한 사람들이 자꾸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싫어요. 이거 정말 진짜 못난 거예요. 이런 행동하면 본인이 못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못난 행동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 여자분들. 이런 거 하지 마. 여자분들 이거 많이 해. 많이 해요. 아니, 뭐, 여행 간거 가지고 뭘알수 없어. 여행 가면 간 거고, 안간 거면 안간 거야. 왜냐하면 여행을 뭐 법적으로 가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 맞죠? 안 간다고 해서 뭐 사회적 문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행 안간 사람한테 너는 왜 여행 안 가냐? 너 그동안 뭐한 거냐? 이딴 식으로 뭔가 훈계하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여행 가면 뭐 사회적 계급이 올라갑니까? 아니 뭐 승진하는데 도움이 돼? 뭘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그래? 돈만 쓰고 왔는데. 뭐 아니 여행 가도 솔직히 뻔한 데 갔다 오잖아. 우리가 알수 있는 뻔한 데. 뭐 뻔한 데 가서 뭘 배운다고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여행 갔다 오면 갔다 온 거야.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안 갔다 온 사람한테 너는 뭐 그동안 안, 어? 뭐 했기에 여행을 안 갔다 왔니? 뭐 했기에 일했지 그러면. 너뭐 했는데 그러면? 넌 직장 그만두고 여행 가는 게 자랑이냐? 대한민국 좀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뭔가 빌런들의 세상이 되어버려. 빌런들의 세상이 진짜. 빌런이 당당해. 원래 빌런이라고 하면 뭔가 정상적인 범죄 벗어나지 못하지. 워낙 비정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정상이 뭔가 이제 덩어리 형성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비정상이면 어디 가서 얘기 못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요즘엔 비정상이 당당해. 당당해서 오히려 정상인 사람 뭐라 그럽니다.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행 갈수 있어요. 여행 갈수 있는데 그 여행 간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직장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무작정 여행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리고 남도 여행 가는데 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없는데 그 빚내가지고 여행 가는 게 정상인가? 그리고 알바해가지고 여행 가는 게 그게 좋은 걸까? 난그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여행을 뭔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보상 차원에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 도피, 인생에 뭔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싶어가지고 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좋은 여행일까 여러분? 요즘 여행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많은 것들을 뭔가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인생에 이 떨어진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모르고 아예 아무랑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그게?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행 간 거면 간 거, 안간 거면 안간 거야. 여행 갔다 왔다고 좀 생색 좀 내지 마, 생색 좀. 갔다 오면 갔다 온 거가, 안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여행 갔다 왔는데 왜 남들한테 가지 뭐라 하면 본인 못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 못난입니다, 못난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 돈이 아쉬워질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무턱대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 보면 왜 공항에 가면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사람 많다고 하죠, 여행 가면서.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많아. 예, 여행 보면 좀 여자분들이 많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저 여행 가는 여자분들 중에 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 직장을 다니는 휴가 차원에서 갔다 온 분들이 얼마 있을까? 보통 돈을 많이 벌고 바쁘면요 여행 못 갑니다. 예, 못 가요. 휴가 차원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인데 인천공항 가면 사람 많거든요. 여행 가겠다고 이제 여행 가방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사람 많아. 근데 여자분들이 좀 많아. 남자분들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나왔을까?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고 때려치우고 갔을까? 근데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보통 그렇게 여행을 편히 갔다 올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생각해 봐. 회사 분위기 안 좋은데 자기 여행 가겠다고 이렇게 월차 마음대로 쓰면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반 직장 다니면 여행 쉽게 갈수 있습니까?
이분 프사부터 마음에 안 드네요. 저 방망이를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시네. 금수저가 아닙니다. 흑수저에 흑수저. 금수저 여행 가면 내가 말도 안 해. 흑수저인데 불안하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여행이 내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어. 여행 가면 적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돈 드는 건데. 나 걱정됩니다. 앞으로 내년 되면 진짜 어떻게 살려고 진짜. 이제 알바 같은 거 잘 안 구해질 텐데. 여러분 남들한테 있는 척 뭔가 자랑하는 척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여행 가서 사진 몇 장 남긴다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어 이게. 당장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 해결할 거 이런 게 산더미 같은데.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갔다 올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해외여행 갔다 와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여행 안 간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건지. 경기가 안 좋은데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뭐 그리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게 정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외여행이 언제부터 유행이 되었는지. 개나소는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왜 이러죠? 안 가면 쫄리고 무시당하고 다 가는 추세니 어거지라도 꼭 가야 되는 건지. 1년에 한 번은 연중 행사처럼 필수로 가야 되는 것 같이 주변에 갔다 오는데 희한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뭐 여행 갔다 올 수 있는데 여행이라는 게 내 의지로 가야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데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니까 간다. 남들이 가봤으니까 나도 가봐야 된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남들이 봤으니까 나도 봐야 된다. 남들이 먹어봤으니까 나도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참 진짜 좀 뭔가 본인들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인생을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좀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 왜 그런 게 없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고 남들 기준에 맞춰 사는 게 뭐가 행복한 거야? 행복을 모르는 거죠.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의 어떤 시선과 니즈 선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야 그게. 여러분 지금 남들 따라해서 잘된 사람 있습니까? 뭐 여행을 떠나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남들 투자해가 우르르 가가지고 투자해가 잘된 케이스 있냐고. 연극 같은 것도 보면 남들 집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남들 사니까 따라 덩달아 살다가 지금 골로 간 사람도 많잖아 이게. 아니 남들이 가고 난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남들이 뿐이야. 타인이 뿐이에요. 타인 인생에 내가 자꾸 거기에 왔다 갔다 거리고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렇게 해외여행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은데? 솔직히 해외여행 가는 분들 경제적 사정 안 좋은 것도 뻔히 알거든요. 아는데 만약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려. 뭐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취업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과연 나중에 내가 좀 그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행 가면 썼던 돈이 아쉬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들 많거든. 진짜 많거든. 근데 여행은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여행 한번 가는데 2, 3년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갔다 오고 나는데 일자리 못 구하고 알바 구하기 힘들어. 취업 잘 안 돼. 그럼 그깟 여행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도움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몇 장 올린다고 해서
뭐가 그게 나은 인생이야, 나은 인생.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들어요. 특히 여자분들 그런 현상이 강한데, 여자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있어. 그 끌리는 게 많은데, 여자분들 굉장히 불행해, 난 봤을 땐. 여자분들 요즘 정신병 심하잖아, 이게.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왜 심하냐 하면, 자꾸, 여자들 그 공통의 어떤 주제 있죠. 거기 끌려댕겨, 이게. 누가 뭐 한다면 우르르 가버리고, 누가 뭐 먹는다고 하면 우르르 먹어버리고, 그게 심하잖아. 그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그럴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 인생에 뭔가 이제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마인드대로 이렇게 맞춰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도 보면 누가 비트코인 한다고 우르르 가버리고, 누가 어떤 종목으로 떡상했다가 우르르 가버리고, 근데 잘된 케이스 있냐고. 잘된 케이스보다 날린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하고 싶어? 그런데도? 뭐 이런 말 해도 안들 사람 안 듣겠죠? 안 바뀔 사람 안 바뀌겠죠? 뭐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대신에 나중에 힘들어져서, 뭐,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것이든 간에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있고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똑같으면 안 돼. 내 주관 취향 없이 우르르 몰려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선택 안할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선택 안 하고 거부한 사람한테 뭐라 할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갔는데 넌왜안 갔냐? 넌왜 아이폰 안 가지고 있냐? 그런 말 자격이 없는 거. 오히려 그런 말 하는 본인이 가장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현생이 안 좋은데 여행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차라리 여행 갈 거면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나 휴가 받아서 한 해를 뭔가 마무리한 차원에서 갔다 오는 건 찬성이야. 찬성인데 내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게. 어차피 현실과 맞아야 되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남들 원하는 거 따라하는 인생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게. 왜냐, 항상 뒷꽃무늬만 쫓아다니고, 항상 남들 눈치 살피고, 남들 삶을 자꾸 염탐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재미없는 인생. 나이 먹으면 현타가 세게 온다니까. 나 그동안 뭐한 거지? 자꾸 남들의 그 그림자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본인 자신에 맞는 인생을 사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